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 찾기 3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1편으로는 현재 비상장 중인 D&D 파마텍, 그리고 2편으로는 RNA 간섭 기술을 가진 올릭스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프타바이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상이 좀 길기는 하겠지만 깊이는 좀 얇게 준비했으니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 찾기를 할때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몇 차례 시리즈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선 CEO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CEO 및 임원진의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사실 찾기가 어렵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이 어떤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고, 파이프라인은 다양할수록 좋고요. 플랫폼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뭐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해당 파이프라인이 언맷 메디컬 리저를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가능한 1조 미만으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임상 단계 역시 전임상만 가득한 것보다는 실제 임상 과정에 있는 약물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정한 아프타바이오는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회사입니다. 오늘도 큰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4,300억대로 포텐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파이프라인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프타바이오는 플랫폼 기반 기업입니다. 녹수저해제 기술과 아프터머 드럭 컨주게이션 기술, 즉 약물 복합제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그에 따라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난치성 항암 시장이나 아직 치료제가 없는 당뇨 합병증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연혁을 보면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얼핏 보여집니다. 신약을 끝까지 들고 가서 임상하려는 기업이기보다는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 단계에 올려놓고 기술 수출을 주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뜬금없이 애로 추진한다는 회사는 아니고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실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화 성과 및 라이센스 아웃 전략을 보면 단계별로 성과의 차별화를 두고 라이센스 아웃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전략적 제휴를 얻고 신약을 발매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1단계는 비임상 이전에 개발 비용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의 R&D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프타12는 호프바이오, 아프타16과 황반 변성 치료제는 삼진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선진국 임상에 들어간 이후인데요. 파이프라인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니 만큼 노바티스와 머크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 2단계 성공 이후엔 플랫폼 기술 및 특허 실시권을 공유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 다국적 제약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파이프라인은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어떤 플랫폼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녹스 플랫폼과 아프타 DC 플랫폼입니다. 둘다 세계 최초의 기술로 보면 되고요. 현재로선 녹스 플랫폼이 아프타 DC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녹스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암,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7가지의 서로 다른 녹스 효소들은 ROS라는 활성산소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염증이나 섬유화를 일으키고 결국 부위에 따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스 1, 2가 뇌에 있으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그리고 간에 있으면 녹스 효소 1, 2, 4가 작용하게 돼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일으키고, 신장에 있으면 당뇨병성 신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있다면 족부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녹스를 선택적으로 막아주게 된다면 활성산소를 줄여주게 되어서 해당 부위의 질환을 치료해줄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프타디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타디시는 아프터머 드럭 컨주게이션 기술인데요. 아프터머는 불규칙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핵산 물질로서 염기 서열 순서를 이제 설계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에 드럭 컨주게이션 기술로 아프터머에 독성 항암제를 붙이고
이것이 몸 안에 있는 암세포 겉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난치성 항암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압타바이오 이수진 대표는 압타머에 핵폭탄을 장치한 항암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압타디씨 항암 약물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찾아가서 항암 약물을 정밀하게 터뜨리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암세포 표면에 뉴클레오린과 결합하게 돼서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고 빠른 암세포 사멸을 통한 듀얼 액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항암 효능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기존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플랫폼인 녹스와 압타 DC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녹스 플랫폼으로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내시와 확과 변성 치료제 등이 있고, 압타뉴라고 해서 녹스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압타 DC에는 혈액암 치료제와 췌장암 및 방광암 치료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세포나 혈관이 손상되어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만성 심부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APX115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를 통해 말기 심부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따로 치료제는 없고요. 혈압약인 안지오텐신 저해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치료제가 없는 만큼 시장의 언멧 니즈는 상당히 큽니다. 현재 유럽 이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140명 목표에 80명 이상 채워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 중 이상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비슷한 녹스 저해제로 경쟁자로 알려진 회사는 젠큐텍스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요.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젠큐텍스보다 ROS 생산을 더 많이 감소시켰고, 알부민 배설 감소를 더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는 젠큐텍스보다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1차 치료제와 병용치 이제 효과가 역시 더 좋게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상 결과를 더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당뇨병성 치료제의 게임체인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 나오기만 하면 대박을 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당뇨병성 신증 관련 항체 치료제나 다른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확실히 이 약물이 그 약보다 월등히 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는 이미 기존 약들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 치료제는 현재 치료제는 없고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많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효과 역시 잘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VEGF 기전의 항체 치료제들은 30에서 50%의 환자들은 약이 득지 않고 있고요. 이전 내 45%의 환자들이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시장은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압타바이오의 황반 변성 치료제 APX1004F는 기존 치료제인 아일리아와 비교시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기존 치료제인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일리아가 살짝 조금 더 이슈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비임상 시험 결과긴 하지만 안정성적인 면에서는 기존 약물 대비 70분의 1 용량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인 만큼 적은 용량으로 인해서 안정성 역시 APX1004F의 강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 대상으로 해봐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포텐셜적인 면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황반 변성 치료제 분야에서는 올릭스가 비대칭 RNA 간섭 기술로 건성 및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스몰 몰레큘과 RNA 약물 이제 특성상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올릭스가 유럽 넘버원 아까 제약사인 떼아의 기술 투철한 약물이 상대적으로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선 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긴 했는데요. 사실 압타바이오를 좋게 본 것은 지금 말씀드릴 이 파이프라인 때문입니다. 바로 APX뉴라고 불리우는 면역 항암제인데 종양 미세 환경에서 카프라고 불리우는 암연관 섬유 아세포를 타겟한 항암제입니다. 일단 항암제는 워낙 많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에 절대적인 약물들도 있지만 완벽한 약들은 없어서 각종 병용요법을 통해 치료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고령화, 비만 등으로 인해 암 환자 발생은 늘어가고 있고, 항암제 시장 역시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앱타바이오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EA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EA는 기술 수출 직전에 진행되는 계약 형태로서 회사의 치료 물질과 상대사의 약물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데이터가 도출되며 기술 이전이 체결되는 옵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면역항암제 호환성 테스트만 마치면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상대사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곳은 없지만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업체로서 면역항암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약물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APX뉴는 녹수저해제 발굴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으로서 암세포 주변의 종양미세 환경에서 암 연관 섬유 아세포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입니다. 녹수로 인해 생성되는 카프는 암의 전이와 성장을 촉진하고 항암제나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침투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앱타바이오의 APX뉴는 녹수저해를 통해 카프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면역세포나 면역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종양미세 환경에서 카프를 조절하며 다양한 암종 치료제와 병용 투여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인데요. 메드팩토의 벡토서티브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벡토서티브는 TGF 베타를 막아주는 기전이죠. 뭐이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에는 뭐 현재로서는 알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APX뉴를 가장 기대하는 이유는 EA 계약으로 인한 기술 수출이 내년 중 예정되어 있고, 항암제 시장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언맷 니즈가 높은 시장으로서 종양미세 환경 조절로 인해 기존의 메가 블록버스터인 항암제와 병용으로 널리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앱타디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앱타바이오가 추구하는 3세대 면역 항암제 이후 차세대 표적 항암제로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내성암에도 효과적인 항암작용을 통해서 기존의 치료제의 언맷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보면 당뇨병성 신증은 현재 2상에 진입되어 있고 내년 1분기 중 중간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녹수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코비드-19 치료제 역시 조만간 미국 임상 2상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APX뉴는 내년 중 애로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앱타디시 플랫폼을 활용한 파이프라인도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 수출은 내년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진 앱타바이오는 EA 계약을 통해 기술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